집은 여전히 비싼데 장사는 안 되다 보니 건물주와의 명도 소송에 서죠. 사장님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너희하고는 계약을 할 수가 없다. 무조건 때려. 안 때리면 가게까지 다 뺀다고. 지금 당장 나가서 지금 뭐 먹고 살아요.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저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요, 권리금을 인정해가지고 건물주인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분들이 그렇게 귀여운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거 하나뿐이지. 생각보다 문제예요. 먹고 사는 터전이잖아요.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점포는 모두 23만여 개. 특히 10월부터 12월까지 하루 평균 1,500여 개 상가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영업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란 건데 그래서 오랜 시간 버텨온 가게들의 생존법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최소 3, 40년 이상 한자리에서 대를 이어서 장사하고 있는 오래된 가게들은 특별한 맛과 넉넉한 인심으로 유명합니다. 더불어 긴 세월을 버텨왔다는 이유만으로도 존경과 사랑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가게에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칩니다. 오늘 저희는 40년 전통의 가게가 있는 을지로 노가리 골목을 주목했습니다. 새롭고 개성있다고 해서 일명 힙지로로 불리는 을지로. 젊은이들이 주목한 것은 노가리 골목이었습니다. 매일 밤 낡고 좁은 골목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이색적인 분위기에 환호했습니다. 노가리 골목의 터줏대감은 을지 오비배입니다. 20제곱미터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지만 이 골목 최초의 생맥주집입니다. 골목의 상징인 노가리도 이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여기 몇 년 단골이세요? 저는 꼴랑 30년. 꼴랑 30년? 저는 학교 여기요. 끝나고 여기 와서 지금까지 저기 다니는 거. 대학생 때? 아니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30대부터 오셨던가요? 30대 중반에 왔으니까 이제 그 정도 되네요. 나이 들통나는데요? 유명인도 찾아오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남편 단골집이어가지고. 아, 네. 네. 딱 들어가서 입구에서. 네. 이야, 여기는 역사가 묻어있네? 막 이러면서 밖에도 자리가 있는데 여기 너무 앉고 싶더라고요. 네. 꾸역꾸역 일로 들어왔어요. 1980년 12월, 을지 오비베어의 문을 연 강효근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40년 세월을 지켰습니다. 1대 사장님 어떠셨어요? 10시 반이면 무조건 문을 닫으셨어요. 더 먹지도 뭐 시키지도 못하고 그런 게 굉장히 좀 처음에 좀 못 먹을 수 있는 그런 젊은 나이에 이제 왔을 때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밤 10시에 문을 닫는 건 일대 사장의 장사 철학이었습니다. 사장님만의 절대 법칙 10시 영업 종료. 맥주막 다 쫓겨나도 좋다는 손님들. 그거 참 신기하네. 이거 한 잔 더 먹고 과일 사가지고 아들 공부권 들여다 주는 게 뭐지 않나. 비 아버지 임무 아버지가 할 도구. 맞다린 강호신 사장이 2013년부터 아버지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 때부터 연탄 계속. 아버지 말씀이 그냥 연탄에 나오면 속까지 있는 거고 땀 내리는 거고 밥으로 말하면 사슬다 하면 그을리는 거라고. 손끝이 까맣게 그을려도 일대 사장의 깐깐한 장사 철학을 지켜가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일대 창업주가 살아계세요. 95시신데 그 양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양반의 평생 직장인 여기를 이렇게 원형 모습 그대로 지키자 하는 게 이제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대를 잇기 위해 20대 손자가 한창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노가리 구이값은 20년째 1,000원을 고수하는데요. 노가리라는 것 때문에 생성된 그런 골목이기 때문에 노가리 깔목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약간 미치더라도 다 모든 게 다 맛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니까 노가리 골목은 그걸 보온하는 의미, 이 동네 사람이라든가 여기 오시는 분한테 뭔가 아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곳을 100년 가게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이상 이어질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2015년 노가리 골목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한 배경도 을지 오비베어 때문입니다. 을지 오비 때문에 그 노가리 골목이라고 해서 맥주 골목이 생긴 거잖아요. 을지가 원조니까 상가 연합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을지 오비베어가 없으면 왜 지정을 했겠어요? 을지 오비베어가 이 자리에서 노가리와 생맥주를 팔기 시작하면서 비슷한 가게들이 생겨났고 지금의 노가리 골목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0일 건장한 이들이 을지 오비베어 가게를 애워쌌습니다. 100여 명의 용역들이 가게를 철거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당시 강호신 사장은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아, 그날 저도 완전히 밑에 한번 깔리고요. 랭카차가 들어와서 제가 차 밑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건장한 청년들 100명이 들어와가지고 있죠. 이렇게 힘으로 밀고 아 이거는 도저히 처음에 느낌은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다. 2시간 가까이 몸싸움이 계속됐고 험악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발단은 2018년부터였습니다. 2018년 8월 30일 출근하는데 저희 이제 둘이 출근하는데 건물주께서 커피숍에 있으니까 좀 보자고 그래서 갔더니 이제 너희하고는 계약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가줘라. 굉장히 그 관계가 좋았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저희도 깜짝 놀래가지고 불과 며칠 뒤 건물주가 명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임대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명도 소송. 하지만 건물주는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소송부터 걸었습니다. 약 70억가량 시세가 형성된 이 건물의 건물주는 모두 4명, 일가 친척이었습니다. 2013년 재계약 당시 건물주는 약속했습니다. 저희는 옆에서 전적으로 다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 동네가 폭발하지 않는 이상 나가시라고 말씀 안 드려요. 을지 오비베어로서는 청천 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임대료를 올려주겠다는 제안도 먼저였습니다. 저희는 지금 있는 거에 두 배를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는 꼭 있고 싶습니다. 다른 데랑 계약을 했다. 그럼 그 계약의 조건이 뭔지 모르지만 저희도 그 계약의 조건에 맞춰서 해드릴 테니까 해주세요. 못한다. 40년을 이어온 가게를 지키기 위해 건물주와 협의를 원했지만 건물주와 연락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말의 통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뭐야? 아, 저 오비베어 딸이에요. 오늘 괜찮으시는 날 저 좀 한번 만나주셨으면 합니다. 저를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 명도 소송에서 이긴 건물주 측에 강제 철거를 시도했지만 집행을 막은 건 단골 손님과 이웃들이었습니다. 집권해자. 대한민국 최초 생맥주 집이야 이게. 여기가 편의점 100년 가게야. 노가리 골목과 마주한 또 하나의 골목. 70-80년대 대한민국 산업화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을지로 철공소 거리인데 이곳 노동자들의 휴식처가 바로 을지 오비베어였습니다. 노가리 맥주집 단골이던 철공소 골목 사람들이 그날 일손을 멈추고 강제 집행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조무호 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그냥 이거 가서 막아주기도 했어요. 네, 그거. 그런 뭐 인간적으로 안 막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있었거든요. 아 쫓겨나기 싫다라는 생각. 근데 저는 오히려 끝까지 남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최대한 버티고 같이. 그냥 요즘 사람들 많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상생하자고 하잖아요. 임차인은 뭐 전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요. 성실하게 월차임 계속 지불했고 또 더욱이 그게 건물주의 어떤 희생이나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예, 건물주한테도 뭐 기존의 임대료의 두 배까지 주겠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 이게 원만히 해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비디수첩은 건물주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한 끝에 겨우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 예, 선생님 되시나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MBC의 김경희 PD라고 합니다. 네. 만약에 나가게 되면은 여기를 네. 어떤 걸로 쓰실 계획이세요? 커피숍인데 네. 임대료를 맞춘다고 임차인이 그래도 더 유지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이곳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갈등 정리해볼까요? 네. 건물주는 자기가 직접 장사할 테니까 나가달라는 입장이고요. 네. 임차인인 을지 오비베어는 임대를 올려줄 테니까 장사 더 하게 해달라 이 입장입니다. 근데 어찌보자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흔한 갈등 같아 보이기도 한데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여기선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곳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는 건물주를 움직이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약 500m에 이르는 을지로 노가리 골목. 이 거리에 유독 같은 이름의 맥주집이 눈에 띕니다. 바로 A오프입니다. 오프 사장님이신 거세요? 아니 저는 대표로 거절하는 회장님 따로 계시지. 회장님이 하시고 저는 사장으로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아, 그 회장님이라고 부르는구나. 우리 아,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그런 히트로 자체를 네. 하지도 못했어요. A호프의 실질적인 주인인 방종식 씨. 그는 노가리 골목에서 방 회장으로 통합니다. 2012년 방 회장은 같은 이름의 A호프를 인수한 이후 현재까지 가게를 7개로 늘렸습니다. 내가 재작년에 3억 4억도 편히 물었어요. 한 달에. 다 뛰고. 근데 재작년에 내가 4,50억 이상 물었어요. 을지 오비베어가 쫓겨나는 일에 방 회장이 관련 있다는 소문이 골목에 파다합니다. 오비를 쫓겨 조건으로 오비를 조건으로
내쫓는 조건으로 저게 원조거든. 네. 근데 원조를 내쫓는 조건으로 두 개를 준다고 하니까 이 건물주는 꼴딱 그냥 내 거리를 자기 목표가 만드는 거라고. 내 거리를 가짜 내쫓아버리고 거리를 한 거. PD수첩은 방 회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게로 제작진을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여기 사모님이세요. 아, 약속한 장소에는 뜻밖의 인물이 함께 있었습니다. 건물주였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방 회장님이랑 이렇게 같이 계셨어요? 전화 안 따길래 예. 형하고 나오시라고 그냥 그랬어요. 같은 편이 됐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해가. 예. 그렇죠.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죄진 것도 아니고 예. 나는 최대한 관용을 100% 했기 때문에 떳떳하게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 열 번이라도 찍으세요 저를요. 어? 방 회장은 건물주보다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내가 40년을 근무했다면 진짜 나가게 되면 금덩어리 이만한 것도 몇 개가 갖다 줘야 돼. 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같은 놈들하고 나는 상대 안 해요. 녹음하세요. 왜? 저는 싸움한 거 싫어요. 건물 지분을 확인한 결과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당수의 지분이 방 회장의 딸 이름으로 가등기 설정이 된 것입니다. 4명의 건물주 중 조카 김 씨의 지분이었습니다. 방 회장은 돈을 빌려준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3억. 당신이 이것을 갚지 못하면 당신 지분을 나한테 줘야 된다. 방 회장님도 그 지분을 갖게 되시는 거고 여기 건물주 중에 한 분이 되시는 거네요. 결론은 그렇게 돼야 되죠. 방 회장은 을지 오비베어 강제 집행에 얽힌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건물주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제작진에게 보여준 건 용역 견적서였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해요. 354만 원 견적. 강제 집행에 들어간 비용 5천여만 원, 그중 일부를 빌려준 것입니다. 회장님이 돈을 빌려주셨구나. 계약금만 빌려줬지 나가. 천만 원 빌려줬어, 또 천만 원. 내가 돈 안 주고도 부상하고 더 주고 싶은 사람 있고 줄 돈 주면서도 안 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에요. 현재 을지 오비베어가 있는 건물 1층과 지하에 A오프가 있습니다. 2018년에 들어간 것입니다. A오프가 들어가기 전엔 서로 다른 3개의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터서 지금의 A오프 2호점을 낸 것입니다. 원래 있던 가게들은 건축 자재나 욕실 제품을 파는 작은 가게였지만 40년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모두 을지 오비베어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아, 임대를 올리는 거 맞춰보겠다 이런 얘기 건물주랑도 못 해보셨어요? 그런 뭐 그런 얘기 없이 무조건 나가라고 그래서 그냥 저 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거지. 결국 A오프 때문에 있던 가게를 내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비까지 다 먹으려고 그 우리 내 집을 다 내쫓았어요. 월세를 천 얼마인가 오비까지 다 내쫓으면은 그 금액을 주겠다. 월 임대료를. 임대료 200만 원을 올리고 들어온 A오프. 이제 1층에 남은 건 을지 오비베어뿐입니다. 방 회장은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 건물 사놓고 나가 왜 나갔어? 장사하는데 안 해요. 나 해요. 여기 하세요, 가세요. 이들은 을지 오비베어가 현재 불법 점거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는 건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세이브했으면 저희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가줘야 되죠. 자기네들 때문에 건물 가치가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저희한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방정. 그 소리 듣고 을지 오비베어가 없는 노가리 골목에 대해 지자체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 선동할 당시에는 여러 뭐 업체가 있었고 그 당시에 뭐 노가리 이런 활성화, 그러니까 젊은 층이 이렇게 뭐 업무 퇴근 시간 이후에 모이는 공간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런 취지로 아마 지정이 됐던 것 같은데 이제 하나의 업체가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니까 좀 시도 그렇고 좀 이렇게 좀 회의적이에요. 좀 노가리 골목을 과연 하나의 업체를 위해서 유지시켜주는 게 맞느냐, 활성화 시켜주는 게 맞느냐. 요리 연구가이자 음식 평론가로 알려진 박찬일 씨. 그는 오래된 가게가 갖는 의미와 가치를 강조합니다. 한 개인의 가게가 그것이 개인의 가게를 넘어서 그 도시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노포가 되는 거고, 노포는 생각보다 공공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시간을 얻어서 만들어 우리가 힘겹게 얻은 것을 그걸 법률의 이름으로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건 모두의 손해예요. 모두의. 건물주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회장님, 근데 회장님 명의로 그러면은 어떻게 뭐 처리를 하시려고? 강제 집행이죠 뭐. 근무하시면서 본인. 사실은 강제 집행일이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거기 따라 돈이 얼마 나갑니까? 아니 그건 이제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죠. 조용히 나가죠. 완전히 비우고. 본인들이 만약에 우리가 강제 집행해서 사람이 다치잖아요. 본인도 책임도 있어요. 저희 다 고소할 겁니다. 임차인을 지켜줄 법도 없고 더군다나 건물주의 선의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 원조 노가리 맥주집의 내일은 불투명합니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받았어요. 응? 남한테 비밀만 주지 말 것. 거짓말 시키지 말 것. 손님하고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 것. 정직하게 장사할 것. 저희 진짜 정직하게 해요. 상황이 이러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들었고 되게 열심히 사셨구나 이런 생각. 상황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 노가리 안주값이 1,000원입니다. 이 가격을 고수해온 원조 가게의 철학은 서민들과 더불어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 입장에서 중요한 건 임대료를 높이는 거겠죠. 문제는 건물주의 말 한마디로 임대료가 정해진다는 게 우리나라 상가 현실이라는 데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청량리의 수산시장도 건물주의 한마디로 임대료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수십 년째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공포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바로 건물주가 건넨 이 계약서 때문입니다. 40년 역사의 청량리 수산시장. 도매와 소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이것은 밤낮 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현재 약 130여 개의 점포가 있는 이곳의 상인들 대부분은 수십 년간 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정재성 씨도 수산시장에서 일한 지 30년이나 됐습니다. 밤 12시에 가락동 시장 갔다가 또 지금도 이게 지금 6시까지 제가 장사를 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7시. 7시 되면 또 대충 씻고 또 배고프면 밥 한 끼 먹고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잠 못 자고 있습니다. 하루 18시간이나 일을 하는 이유, 갑자기 뛰어오른 월세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500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인상을 시켰고요. 그리고 월세도 저희가 원래 80만 원 지불을 하고 있었는데 110만 원으로 부가세까지 해서 110만 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힘들게 마이너스에서 대출을 받아서 거기에 일단 입금을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반토막 난 상황에 임대료까지 오르자 상인들은 살 길이 더 막막해졌습니다. 157만 원이에요. 월세가 157만 원? 네, 예. 얼마씩 올라가요? 30% 올렸어요. 거기다가 저기 부가가치세 14만 3천 원까지 해가지고. 계약 당시 건물주 측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세금 올린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 못합니다.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여기 나갔어요 그러더라고. 여기 왜 뭐냐 무조건 나가. 그냥 무조건 나가라고 우리가 어디 나갑니까 지금. 그지 되는 거잖아요.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행포 놓는 거예요. 갑질이야 솔직히. 시장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특히 뭐 이제 건물 이런 상가 이런 경우는 지금 데이터가 너무 없어요. 예. 여긴 가격도 지금 몰라요 아무도. 예. 부르는 게 값이고 그냥. 예. 건물주가 나가려면 나가야 되고 임대료 올려달려면 올려줘야 되고 제대로 공시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되게 장난치고 막 이런 게 또 쉬운 구조고 상대적으로 임차인 보호 규정은 미약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무법 천지예요. 다 들어가고. 2019년 건물주가 바뀌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새 건물주가 사들인 40여 개 점포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뭐 당신이 계약하려면 한 40% 50% 올려달라. 한 60, 70만 점포를 110만 원까지 달라. 그러면 이걸 계약을 해주겠다는 누가 조건이 들어오더라고요. 갑중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대명이라는 땅주인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거기에서. 청량리 수산시장에 나타난 새 건물주. 이름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재건축 사업으로 알려진 대명 종합건설과 그 계열사였습니다. 대명 사주 일가가 가진 부동산 자산 규모도 상당합니다. 강남의 오피스텔 약 40여 개, 서울 경기 지역의 토지, 대규모 상가 건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지금 가격세로 올리시는 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는 니네들 사정이고 당신네들 사정이고 우리도 여기에 땅을 사서 이거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돈을 벌러 들어왔지 어? 당신네들 도와주려고 온 거 아니다. 상인들은 대명 측이 제시한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시장을 떠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든 상인들은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여기 임대인이 주식회 계약 기간조차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가게를 내놓아야 하고 이견이 생기면 무조건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거나 집단 행위를 하면 자동 계약 해지. 계약 종료 후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매달 1,000만 원을 내라는 벌금 규정까지 있습니다. 이 계약서대로 이행하고 안 지킬 것 같으면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계약을 안 하면 재계약을 안 하면 나가라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노비문제나 똑같은 거예요. 진짜 거짓말이라 다 애만 좀 컸으면 애들만 크면 이 장사 안 하고 그냥 혼자 산속으로 도망가고 싶은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이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짜리인데 위약불로 1,000만 원씩 내놔라 라고 하는 것도 좀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이고 그리고 또 이 계약이라든지 다른 거에 다툼이 있었을 경우에 뭐 협의가 안 되면 결국에 임대인이 정한 대로 따른다 라고 하는 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계약이랑 양 당사자 의사의 합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게 보이진 않고 그 정도로 이게 지금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계약서입니다. 대명 측은 계약서와 별도로 이행각서까지 준비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임대인에게 유리한 계약이었습니다. 최근 조상훈 씨는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사용 중인 냉장고 자리를 이달 말까지 비우라는 통보였습니다. 건물주인 대명 측에서 자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2월 달에 와가지고 냉장고를 없애라는 거예요. 이 시장이 떠날 때까지만 같이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자기네들 여기 집 주차장에 나가니 무대라우스를 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저희 냉장고 있는 자리가.
대명측이 모델하우스를 짓는다는 공사 예정지는 현재 수산시장 주차장 자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델하우스 예정지와 냉장고의 위치가 떨어져 있다는 게 조 씨의 주장입니다. 문제는 수산물 시장에서 냉장 냉동 시설이 없다면 사실상 장사 자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게 냉장고라는 것이요. 손님이 달라면 바로 냉장고에서 꺼내와가지고 바로 취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빼래요. 그랬어요? 예. 안 빼면 가게까지 다 뺀다고 엎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안 빼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 보증금에서 깐다는 그 조항이 있어요. 계약서에는 특약사항도 있습니다. 바로 제소 전 화해, 소송 전 이미 당사자끼리 합의를 봤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종료되는 이렇게 그런 상황이 오면 법원의 판결 없이 내가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임차인으로서는 명도소송하면 몇 개월이라도 좀 시간도 끌면서 더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제소 전 화해 조서를 쓰게 되면 바로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 조항 덕분에 소송 없이도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협의나 조정도 없이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는 방법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는데 최근 임대인들이 이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제소 소송하기 전에 화해했다. 말이 화해이지 전혀 화해가 아니라 제소 전 엄청난 갑질 조서라고 보면 됩니다. 뭐 흔히 말하는 저항이나 투쟁이나 연대조차 할 수 없게 무조건 나가게. 그래서 거기에 진짜 혹시라도 정하면 정말 잘못하면 빚더미까지 앉게 되는 너무나 이제 충격적인 족쇄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벌어진 강제집행은 2018년 이후 2년 동안 10여 차례에 이릅니다. 시장 현대화를 둘러싸고 벌어진 건물주와 상인 간의 갈등은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상인들은 이 과정에서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청량리 수산시장 역시 비슷한 상황을 밟을지도 모릅니다. 청량리 시장의 건물주 대명 종합건설 측을 찾아갔습니다. 대명 측이 청량리 시장 쪽 땅과 건물을 사들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그 대명 네. 다르면 어떻게 되시죠? 거기 재개발 구역이니까 나중에 저희가 해가지고 뭐 전체를 좀 매입해가지고 사업 목적으로 수행을 한번 해보려고.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에 청량리 수산시장이 포함됐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대명 측은 이곳을 매수했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면 2개월 안에 가게를 비우거나 임대차 기한조차 두지 않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계약서에 대해 대명 측은 의외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대명 측은 계약서 자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쨌든 그럼 우리가 사업해가지고 사업 시행자나 한번 몰라고 거기를 갔는데 나중에는 안 나갈까봐 이분들이 우려됐어요. 이분들이 완전히 삶의 터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로 발표로 가고 싶어 할 수도 있겠지. PD수첩은 청량리 수산시장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대명 종합건설 측에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했지만 대명 측은 답변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대명해서 솔직히 3개월 있다가 벼져라 그러면 저희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이 자리를 다 비워줘야 됩니다. 저희는 매일 하루같이 지금 그쪽에서 혹시나 내보낼까 하고 진짜 노시청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잠도 못 자요. 그 날짜만 돌아면 불안하고 이거 돈을 또 오늘 어떻게 해지? 어디가 구해오지? 돈 몇십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정말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진짜예요. 담당 지자체가 나서서 수산시장의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을까. 제가 생각하기엔 구청에서 뭐 과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사자 간의 문제는 당사자 간의 해결하는 가장 좋은 것 같고 저희가 뭐 중간에 너희가 이건 계약 내용이 너무 일방적이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노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상가의 가치, 상점의 가치, 그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거기를 찾아주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 시민들. 재밌거나 기억이 있거나 추억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주면서 함께 상승하는 거. 그래서 이 상생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사실 이것을 보호해줘야 되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죠. 2018년 개정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지만 계약기간 10년이 넘는 가게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2018년에 5년 보호해주던 것들을 10년 보호로 2배로 늘렸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래도 2배 늘었네,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여기. 한 자리에서 오래도록 장사한 가게일수록 내쫓길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10년까지밖에 지금 보호를 안 해줘요. 5년에서 10년으로 늘면 뭐합니까? 지금 이런 가게들 이렇게 오래 장사한 가게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법 바깥에 있는 거예요. 작년 9월 국회는 또 한 번 법을 개정했습니다.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포함했습니다. 법대로라면 코로나로 손해를 입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려달라 요구할 수 있지만 정작 임대인이 응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를 통해 임대료 인하 요청이 받아들여진 건 단 4건에 불과했습니다. 차임 감액과 관련한 조정 신청을 받은 임대인들이 거의 대부분 경우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곧바로 각하되고 조정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건물주가 있고 세입자가 있어요. 건물주가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물주 사정에 의해서 세입자가 내쫓겨요. 그럼 세입자는 피해를 입죠. 이 피해는 누가 만든 거죠? 건물주가 만든 거예요. 그럼 이 피해는 누가 보상해줘야 되죠? 건물주가 보상해줘야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 가까운 옆에 있는 뭐 일본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이런 데에서는 이 피해를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보상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퇴거 보상 제도라고 그래요. 상식이죠. 지금 우리가 다 모든 논리를 다 접고 그냥 상식으로만 따지니까 맞는 소리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쪽으로 안 나가요. 이게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만약에 건물주가 내쫓는데 세입자가 피해를 본다? 그게 뭔 상관이야. 건물주가 자기 재산권 행사하겠다는데. 우리나라는 사고가 이쪽으로 가요, 지금. 문을 연 지 어느새 반백년이 다 된 책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1세대 헌책방. 켜켜이 쌓인 책들의 나이는 책방보다 오래됐습니다. 이곳에서 보유하는 책이 6만 권이 넘습니다. 그나마 많이 줄인 게 이만큼입니다. 처음 책방을 열었던 사람은 최성장 대표의 형부였습니다. 책방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최 대표는 이곳을 지켰습니다.
저 이제 76세 됐어요. 여기 몇 세부터 하셨던 거예요? 그게 아마 27인가 때부터 했을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이모 최성장 대표와 책방 일을 했던 조카 장화민 대표. 둘은 생사고락을 함께합니다. 이 책방에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이게 뭐예요? 코리안 잉글리시 딕셔너리 한영사전? 네. 와, 몇 년도에 된 거라고요, 이게? 1911년. 한글들도 진짜 조금 지금 쓰는 한글이랑 다르네요. 네, 다르죠. 네. 그래서 이거 가중하다 이런 거 다 히읗도 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네. 요새 사람들은 진짜 전혀 모를 거야. 나도 또 뭐 책 제목만 좀 알 수 있으니까는 그거 뭐 또 내가 필요한 거는 또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 문화 사업이라는 자부심. 그런 거 저런 것들이 다 합해서 여태까지 하게 된 거죠. 사실 이 자리로 옮겨온 건 3년 전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는 길가에 제법 규모가 되던 1층 자리였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지켰던 자리에서 쫓겨난 건 새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료를 두 배나 올렸기 때문입니다. 버텨도 봤지만 명도 소송과 강제 집행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아우 그때 생각은 진짜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 권리 찾으려고 막 그 많이 싸우지만 결국은 보면 다 쫓겨나고 건물주 마음이니까 또 그 사유 재산 뭐 침해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무도 지켰던.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내가 오랫동안 장사하고 싶고 대대로 또 하고 싶으면 조그맣게라도 내 건물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경희대에서 청계천으로 다시 광화문에서 신촌을 거쳐 현재 이 자리까지. 헌책방을 지켜온 50년 세월은 늘 내몰리고 쫓겨나던 시간의 반복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오래된 그야말로 노포들은 정부에서 이렇게 좀 보존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게 세입자로 있는 거는 불안한 거죠. 예, 이 건물이 팔리면은 나가야 된다. 아니면 집세가 연락만 와도 집세 올리는 거 아닌가. 응?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혹시 건물주가 오면은 그렇죠. 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지만 이 법에도 맹점은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가게라면 임대인이 불공정한 계약서를 근거로 임대료를 갑자기 올리고 또 필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도 임차인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두고 10년만 장사하고 나갈 것을 강요하는 법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임차인은 생존을 위협받아도 구제받을 길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현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만한 정책은 턱없이 부족한데요. 지자체는 중재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와 국회는 법과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다음 주 생존 전쟁 2부에서는 자영업자와 리뷰 마케팅의 비밀을 방송합니다.